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저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뭐 싸고 쓸만한 게 있나 눈팅을 자주 합니다. 성수역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남길래 사이트를 보는데 정말 저를 의아하게 만든 판매글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제목이 이랬어요. 성수역 5만 원을 4만 원에 팝니다. 네?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5만 원을 4만 원에 판다. 무슨 암호인가? 호기심에 저는 글을 눌러보니까 현금 5만 원을 4만 원에 팝니다. 급하게 파니까 성수역 바로 오실 수 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내용을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5만 원을 4만 원에 판다니. 저는 결국 호기심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금 5만 원을 현금 4만 원에 파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수역이십니까? 네, 지금 성수역이거든요. 근데 왜 파세요? 근데 곧 돌아온 답변하고 빵 터졌어요. 사실은 화장실에서 실수로 5만 원권에 똥이 좀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5만 원권을 4만 원에 파는 거고요. 직접 오셔서 들고 가서 씻으셔야 됩니다. 서겠다. 너무 웃겨서 꺽꺽꺽 될 때 재촉 문자 갔습니다. 진지하게 사실 거죠. 일단 실물 확인하시면 반품 안 됩니다. 실물 반품. 너무 웃겼지만 일단 최대한 정중한 어투로 거절의 문자를 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사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분이 3만 5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접혀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혐오감이 크진 않습니다. 저는 왠지 절실해 보이는 그 모습에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마침 친구가 도착해서 친구한테 설명을 해줬고 둘이서 또 한바탕 웃는데 웃던 친구가 진지하게 야 그거 내가 살까? 야 뭐? 그걸 왜 사? 아, 그냥 비닐 들고 가서 다 모으고 집에 가서 어떻게든 대충 뭐 씻으면 될 것 같지 않아? 농담이 아니었는지 친구는 진짜로 제 휴대폰으로 잠시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저는 미친놈이라고 옆에서 엄청 웃고 있는데 더 웃겼던 답장이 죄송합니다. 팔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팔렸습니다. 그 짧은 1, 2분 사이에 그게 팔리다니. 누가 사갔을까요? 최근 정말 많이 웃었던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이야 웃긴다. 진짜 웃긴다. 사연이 하나 도착했네요. 어? 어? 왜? 9대 0시예요. 이겼다. 이겼네요. 엄청나게 이겼네요. 스코어가? 와 9대 0시. 네. 때는 미국 유학 후 낮에는 영어 학원에 밤에는 카페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한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계산대까지 오는 그 짧은 거리에도 서로 껴안고 뽀뽀하고 난리더군요. 그렇지만 야간 알바하면서 많은 진상을 봐왔기에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커플들의 대화에 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네 손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빠 나 저거 솔드아웃 빵 먹고 솔드아웃 빵을 먹겠대. 맛있는 빵이죠. 써있나 봐. 맛있으니까 솔드아웃 됐지. 얼마나 먹고 싶겠어 솔드아웃 됐는데. 솔드아웃 빵을 어떻게 먹어. 솔드아웃 됐는데. 얼마나 맛있으면 그게 솔드아웃 됐겠어. 먹고 싶겠지. 나 같아도 먹고 싶다 솔드아웃 빵. 그랬더니 아니 못 웃는 사람들이 있네요. 남자친구가 그래? 아,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저기 저거 솔드아웃 하나 주세요. 멋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름답다 둘이. 꼭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분명히 잘 살 겁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아이가 좀 걱정이다. 솔드아웃이라는 게 이미 다 팔렸다는 뜻으로 써놓은 건데 전 그래도 남자친구분의 체면이 있기에 차마 사실대로 말하진 못하고 손님 저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저 솔드아웃 빵은 다 팔려서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굉장히 네, 멋진 배려가 있네. 네. 그때 남자친구가 What? Oh my god! 자기야! 솔드아웃 빵 다 팔렸대! 진짜일까 이게? 진짜일 수 있죠.
아 진짜 나 저 솔드아웃빵 정말 먹고 싶었는데 어쩌냐. 저 손님 그러면 다른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에이 그럼 그냥 아메리카노랑 다른 빵 먹자. 그렇게 다른 음료와 빵을 주문했는데 그 다음 대화에 저는 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근데 저거 브런치로 먹으면 더 싸다. 브런치를 시켜. 뭐라고요? 브런치를 시키래요. 네. 밤에 왔잖아요. 저녁 때 왔는데 왔어. 밤에 와서 브런치를 시켜달래. 아 미치겠네. 어떡하냐. 어 그래 알겠어. 어, 저기 그거 브런치 세트로 바꿔주세요. 앞서 말했지만 저는 야간 알바였고 그때 당시 시간이 새벽 1시였어요. 아직까지 기다리라 그러지 그러면. 새벽 1시에 브런치를 시키다니. 하지만 저는 또 다시 한번 남자친구분의 체면이 있기에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어우 되게 괜찮은 분이네요. 저 손님 브런치 메뉴는 행사 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주문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 짜증낸다니까. 여기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주문이 안 된다고 했더니 오 마이 갓. 그럼 그냥 원래대로 주세요. 도대체 영어는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했지만 여긴 미국이에요. 지금 여긴 미국입니다. 예, 네, 여긴 미국이에요. 아, 진짜? 예, 네, 미국이죠. 미국 유학에서 예, 네, 밤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실 때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네. 이분도 다 영어로 얘기하신 거네. 아야, 그렇지 않겠죠. 영어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아, 그래요? 네. 그분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네. 도대체 영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했지만 웃는 얼굴로 끝까지 주문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네. 어우 브런치 솔드아웃 됐는데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 그럼 뭐라 그랬을까? 굉장히 궁금하다. 야, 그게 세트 메뉴예요? 야, 진짜 웃긴다. 끝까지 모르셨나 봐. 이분은 웃는 얼굴로 끝까지 주문을 완료하고 주문한 음료와 빵이 나오고 그 커플에게 아, 빵이 나와서 그 커플에게 건넸는데 그 여자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오빠 다음에 오면 나 꼭 저 솔드아웃 빵 사줘. 대단한 커플이었어요. 이승용 씨의 사연입니다. 아, 제목이 슬픈 말레이시아 여행. 말레이시아에 가는 왜 슬펐을까요, 그죠? 2년 전 8월 우리 식구와 이모들 식구 총 10명이 패키지로 3박 5일 말레이시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3일째 여행 코스 중 긴 오이강 반딧불 체험이 있었어요. 긴 오이강? 오이처럼 생겼나?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동안 배를 타고 강을 돌며 반딧불 구경을 하는 그런 코스. 배는 조금 작은 편. 그 배는 저희 가족 10명과 배 운전하는 말레이시아인 한 분, 가이드 한 분 이렇게 탑승. 잠시 후 서서히 출발. 그때 멀리서 반짝이는 반딧불을 보며 아름답다 느껴지려는 순간 괄약근에서 느낌이 왔어요. 더 이상 반딧불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남은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이드에게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형이 아, 진짜 쌀거 아, 쌀것 같아 이러며 매달렸습니다. 제 간절함에 결국 배를 돌렸지만 돌아가는 길만 또 30분. 저는 그 강이 요단강 같았어요. 요단강. 그런데 신기하게 도착 10분 전 괄약근 조절에 성공했는지 신호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잠시 반딧불 나무 아래 들려 구경까지 했죠. 야, 그런데 위험한데. 다시 출발하는 그때 다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느낀 고통이 10만 배. 진짜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목적지가 500m도 안 남은 시점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적지에 불빛이 보이자 안도의 긴장이 풀리면서 전 그냥 결국 바지에 확 내려버리고 배에 걸터앉아 엄마 엄마 엄마를 외쳤어요. 엄마는 고개를 돌리고
저의 손을 아무 말 없이 붙잡아 주셨어요. 전 시원하게 분산을 하며 I'm sorry. I'm sorry. 죄송해. I'm sorry. I'm sorry. 배의 모터도 꺼진 상태라 어둠의 분사 소리가 더 경쟁하게 들렸어요. 가족들은 웃고 배운 줄 아는 말레이시아 사람은 역사상 이런 건 처음 봤다며 내리자마자 주변 친구들 야야 찾아봐. 여자가이들은 앞으로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이 전설을 사연처럼 소개하겠다고 얘기하고 아직도 저 얘기는 명절마다 모임마다 만날 때마다 안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 잊지 못할 흑역사예요. 예전에 동네에서 실제로 들었던 야채 트럭 아저씨의 트럭 방송입니다. 한번 컬투지에 올려야지 하고 있다가 지금 올려봅니다. 이렇게 올리는 게 다행입니다.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야채 트럭 아저씨의 트럭 방송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 방송은 생전 처음 듣는 특별한 트럭 방송이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G.O.D의 어머니께였습니다. 어머니께 노래가 확성기를 통해서 크게 흘러나오는데 중간중간 노래의 짧은 빈 공간에 음악 소리가 줄어들면서 아저씨 목소리가 야채를 말하는 거였어요. 야채 종류를 사이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들었으면 더 좋았을 내용이지만 글로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야채가 왔습니다. 야채.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마늘. 남들 다는 외식 한번 한 적이 없어. 양파. 일찍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무. 언제나 혼자서 끓어 먹었던 라면 파. 신나는 랩 리듬 속에 아저씨의 저 말투가 너무 음정도 없이 너무 그냥 단조로워갖고 너무 웃겼어요. 노래는 신나는 랩 노래인데 아저씨는 그냥 국어책일 듯한 대화 말투. 그리고 중간에 랩이 너무 빠를 때는 두 번에 나눠서 그 단어 하나를 두 번에 나눠서 얘기하고 놓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에호. 맛있는 거 처음 먹자고 대들었었어 박. 그러다 저를 진짜 빵 터뜨린 하이라이트는 어머니께 노래 후렴구 야이야이야 거기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갑자기 아저씨 말투가 급 변하면서 마치 콘서트장 열혈 팬을 방불케 하는 팬들이 하는 말투로 샤우팅을 구령을 붙였는데요. 야이야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국내산 그렇게 후회하고 국내산 눈물도 흘리고 싸다 싸. 진짜 듣고 있다가 육성으로 혼자 터져갖고 정말 웃었습니다. 아 직접 들으셨다면 정말 웃겼을 텐데 글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하셨네요. 자 실제로 봤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조심스럽게 8만원 던져봅니다. 어? 8만원이요? 저도요. 8만원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네요. 수박이 왔어요. 강호동 머리만한 수박이 이거였고요. 바퀴벌레는 기억났어요 이거. 아 그러네. 잡아 잡아 바퀴벌레 잡아. 이걸 무한반복 잡아 잡아 바퀴벌레 잡아. 행복 타임다잉. 네, 맞아 맞아 맞아. 뒤에 얘기했어. 행복 타임다잉. 잡아 잡아 바퀴벌레 잡아. 행복 타임다잉. 자 파리파리님, 저희 동네도 바나나 파시는 분이 가끔 오시는데 처음에는 꿀 파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큰 소리로 계속 꿀, 꿀, 아 꿀을 열 번 하는구나.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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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바나나. 꿀은 열 번 하고 바나나 한 번 하는 거야. 아, 꿀을 파는 거야? 바나나를 파는 거예요? 야 이거 웃긴다. 자 마지막 사연을 하나 읽어달라고. 이재성 씨입니다. 저녁을 먹고 공기가 좋아 산책을 나갔어요. 집 앞이 공원이라 집에서 입던 트레이닝복 복장에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나갔는데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그만 미끄러운 슬리퍼 탓에 쭉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내 허리에! 아무래도 허리와 골반에 충격을 받았는데 통증이 심해서 근처 응급실로 찾아 응급실
응급실을 찾았고 예상대로 엑스레이를 찍게 됐습니다. 저녁인데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대기하는 환자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돼서 저는 방사선실로 들어갔습니다. 아, 환자가 많아 바빠 보이는 중년의 남자 방사선사는 재촉하듯 자, 위도 돌리고 바지는 무릎까지 내리고 누우세요. 네, 저 가운 안 입나요? 전 통증이 있는 와중에도 팬티만 입고 검사대에 눕는 것이 다소 좀 부담스러워서 선뜻 그러질 못하고 바지 고무줄만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사선사가 아니 지금 환자가 많이 밀려가지고 남자분만 그렇게 해요. 예, 남자분 어때요? 죄송한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팬티만 입고 얼른 찍을게요. 하긴 그랬습니다. 뭐 좁은 방사선실에 남자 둘밖에 없는데 굳이 가운이 무슨 소용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얼른 트레이닝복 바지를 내린 순간 허걱! 팬티가 없었어요! 아 이런! 집에 있다가 바로 나오는 바람에 노 팬티 바람으로 나왔네. 이거 뭐야? 아, 나 팬티가 없잖아. 내 궁둥이에 팬티가 없다고. 맨궁둥이로 찍을 수 없고. 어, 이거 큰일 났네. 사실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는 말도 있고 해서 집에선 속옷을 안 입는 습관이 돼 있었는데 그 습관이 이런 난감한 상황을 초래할지 몰랐어요. 제가 머뭇대자. 아, 그거 뭐 하십니까? 얼른 우선 내리고 그 바지는 무릎까지 내리고 빨리 누우세요. 그거 빨리 뭐 하세요. 빨리 사람 많은데 밀려가고 지금 바쁜데. 내 궁둥이 팬티가 없다는 걸 알 턱이 없는 방송사는 절도 재촉했고 더 이상 저 방송사한테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듯 전 시키는 대로 검사단에 누워서 위도 돌리고 바지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 행동이 굼떠 보였는지 방사선사가 다가와서 바지 내린 걸 도와주었는데 훌러덩하고 제 모든 것이 벗겨진 순간 방사선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팬티까지 내려갔네요. 하면서 제 바지에서 팬티를 막 찾아주려고 했어요. 계속 더듬대는데 전 창피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실수했어요. 실토를 했죠. 전 팬티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찍을게요. 하고 제가 모든 걸 포기하듯 나지막히 말하자 방사선사는 쓰고 있던 일회용 마스크를 벗어서 제 주요 부위를 살포시 덮어줬고 어우 기분 나빠. 그 손바닥만한 마스크의 위안을 받으며 무사히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었어요. 와 진짜 웃긴다. 와 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10만 원이요? 10만 원입니다. 제목 한국말이 서툰 남편의 어록 모음 원하나 씨가 보내주셨어요. 원하나? 네. Do you want one? Do you want? 한 아예요. 한 아. 한 아. 하나. 한 아 씨. 한 아. 네, 한 아 씨. 원하나? 네. 전 3살 연하 남편을 둔 안산에 사는 2년차 신혼부부인데요. 남편은 한국말이 서툽니다. 외국인은 아니고 토종 한국인인데 한국말이 서툴어요? 야 그런 분들 있죠. 한국말이 서투시면 평생 한글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중국으로 유학 갔다 9년을 살다 와서 9년. 한국말 실력이 중학생 이후로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들은 건 어디서 들은 건 많아서 뭔가 이상한 말을 많이 구사해요. 얼핏 들으면 뭐가 잘못된 건지 딱히 모르고 넘어가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한 그런 말들이요. 어느 날 식사 후 오늘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속이 너무 거부룩해. 거부룩. 거북하다와 네. 더부룩하다의 합성어인가요? 네.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드라마 시청 중에 자기야 이 드라마 너무 재밌다. 너무 매립돼. 매립돼. 매립이 됐네요. 정말 몰입이 많이 되면 매립이 돼버리죠. 몰입과 매료, 네. 매료와 몰입이 합쳐져 갖고 이렇게. 네, 몰입인데 네? 정말 몰입이 많이 되면 완전히 네.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 제가 메모장에 적어서 매립. 수집도 해놨어요. 남편이 한 말들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야, 손모습이 사람 잡는다, 야. 지금 헷갈리신 분들 있죠. 네. 헷갈리신 분들 있어요. 이거 맞는 줄 알았어요. 선무당. 선무당이잖아. 선무당. 야, 근데 헷갈린다. 선모습이 사람 잡는다. 만든 거 같아 어디 들어서. 야, 이거 옛날에 이거 백구 김범 선생님 같잖아요. 그렇지. 네. 백구 김범 다 들어가 있어 글자는. 네. 헷갈려요. 맡겨야 될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에이구 이놈아, 간에 벼룩을 빼먹어라. 뭐 이런. 이거 생선 씨가 너무 많아서 발라 먹기 힘드네. 생선 씨가 생선 씨 까만 뺐네요. 까만. 아니 지금 어디서 손 검질이야? 손 찌검? 손 찌검인데 손 검질.
손검질이야. 손이 야 손이 검인가 봐. 장하 장하. 이 중 제일 웃겼던 건 어느 날 남편이 허벅지 안쪽이 아프다는 거예요. 허벅지 안쪽이. 아우 자기야 나 여기가 너무 아파 아우 여기 아우 뭐라고 하더라 아 맞다 사탕구리가 아파. 사탕구리 아 이응만 하나 들어간 건데 그죠. 사탕구리 역시 사탕구리 쪽 사연은 최준씨한테 가요. 네. 어 혼자만 갖고 있게 너무 웃겨서 사연 신청합니다 사탕구리.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탕구리 거부룩하다. 너무 매립됐다. 네. 사탕구리. 그 레크레이션 할 때 많이 그런 거 써먹는데 사람 나오면 이름이 몇 살이에요? 그럼 나이 말해요. 네. 아 이름이 몇 살이에요? 이름이 몇 살이에요? 그럼 나이 말해요. 순간적으로. 키가 몇 키로예요?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저희 가족은 대화가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가족 모두가 입이 아주 무거운 편이죠. 집안 대서사가 있어도 말을 안 해줘요. 이건 좀 너무했다. 진짜 말이 없네. 전에는 아버지께서 이틀 동안 집에 안 들어오신 것 같아서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 출장 가셨어요? 아니 병원에 계시다. 병원? 병원 왜? 접촉사고 났는데 일주일간 입원해야 된대. 그걸 왜 이제 말해? 엄마도 아빠한테 좀 전에 들었다. 말 없는 가족이에요. 오랜만에 보네. 너 말 없는 가족.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서 제가 대학 떨어졌을 때도 말을 안 해줬어요. 대학 떨어졌다고. 그러던 중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입대하는 날 아침까지도 말을 안 하다가 그래도 장기간의 외출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했어요. 뭐 이런 집이다 있냐. 엄마 나 입대. 입대가 뭐니? 아 군대 간다고요. 언제? 오늘. 아니 너는 그런 얘기는 어느 정도 어제 정도는 말을 해줬어야지. 그래야 내가 밥 한 끼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니. 아유 너는 입이 너무 무거워. 그러시며 엄마는 아버지 출근 준비를 하시느라고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아버지께서 엄마에게 제가 군대 가는 말을 들었는지 밖으로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너 엄마 오늘 군대 간다며? 네. 아 아쉽네. 아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나 봐요. 아쉬워하는 거 보니까 죄송하네요. 엄마 말처럼 식사라도 같이 함께 했어야 되는데요 그죠? 그러자 아빠는 제 말을 가로막으면서 그게 아니고 오늘 회식이라서 밤에 너 불러갖고 운전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쉽네. 아 오늘 대리분으로 운전 불러야 되네. 아 나 미리 얘기를 하지 마 그런 건. 존재감 없어.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입대하게 되었어요. 이야 대단하네. 대단하다. Listen carefully. 자, 제가 신혼일 때 이래요. 저희는 시부모님, 시동생과 함께 살았었는데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걱정스러운 말투로 아니 글씨, 네 시동생이 신호 위반을 했다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당시 시동생분이 연애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님이 속도 위반을 말한다는 걸 잘못 말씀하신 거였죠. 아 근데 저는 당시에 그걸 또 모르고 정말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신 줄 알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래요? 어디서요? 어디서 그랬대요? 어머니? 어머님은 약간 흠칫 당황하시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우리 집은 아니다.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니 우리 집은 아니다. 저희 어머니 너무 귀엽죠. 아 귀엽다 이거. 읽어드립니다.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익명으로 하고요. 극중 등장인물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그때는 핸드폰 삐삐도 없던 시절 전 고2 때 부반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반 반장의 이름과 저의 아버지 성함이 같았어요. 반장의 이름은 최성한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이성한. 어느 날 반장의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님과 상의할 게 있었는지 집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필 전날 과음으로 비몽사몽 쓰러져 계셨던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송아니 엄마예요. 아버지는 본인의 이름을 부르니 이게 뭔가 싶어 답이 없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 저 송아니 엄마인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잠시 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 엄마. 와, 아직 반전이 나와. 예, 엄마. 저 송아니예요. 아빠는 비봉사망 할머니가 전화한 줄 알고 이때부터 기묘한 대화가 두 분이 이어졌죠. 에? 송아니라고? 네 엄마 저 송아니예요. 말씀하세요. 아니 송아나 네가 왜 거기 있어? 네 속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었어요. 학교에 있어야 할 아들이 우리 집에 있다는 사실 한 번, 그리고 아들이 몸이 안 좋다는 소리 두 번, 그렇게 놀란 반장 엄마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우리 집까지 오셨고 띵동 띵동 여기 우리 성한이 있죠? 저 성한이 엄마인데요. 다급한 반장 엄마는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셨고 숙주에 시달리던 아버지는 자꾸 집 대문을 두드리며 성한아! 성한아! 부르니까 잡은 바지에 런닝셔츠 씨만 입으시고 예 엄마 나가요. 좀만 기다리세요 엄마. 엄마 소리치며 대문을 활짝 열었고 깜짝 놀란 반장 엄마는 성한이 어딨어요 성한이. 제가 송아니인데요. 아버지는 머리를 덥수룩하게 얼굴까지 덮고 있었고 아침에 등교한 지 3시간 만에 폭삭 늙어버린 아들을 본 반장 엄마는 그 길로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도대체 뭘 먹었길래. 아, 못 알아보는 거야? 속이 안 좋냐? 말도 안 돼. 너 송아니 맞니? 아이. 하며 꺼이꺼이 넘어가셨고 외초로 따돌아오신 저희 엄마의 설명으로 두 분은 초중치 정신을 차렸어요. 그 뒤로 반장 엄마는 한 번도 우리 집에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아유 웃긴다. 아버지는 숙취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어머니는 왜 못 알아봐. 야 이게 뭐 이번에도 임명식해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전 바보 조카 바보예요. 백수 시절 정말 매일 언니네 집에 가서 조카를 물고 빨고 핥고 난리가 나요. 그게 한여름 조카랑 집에서 열심히 놀아주고 있는데 또 땀이 나 많이 난 거예요. 어디냐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어디 시작? 겨드랑이. 많이들 나시는 모양이군요. 겨울에 왜 맨날 울까요? 여름에 많이 울죠. 슬픈 일이 많으니까요. 조카는 갑자기 젖은 제 양쪽 겨드랑이를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보더니 이모! 여기 왜 그래? 왜 젖어 있어? 물 흘렸어?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동심에 찬 조카에게 아, 곁땀이야 라고 말하기엔 아,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대로 얘기했네. 지금 겨드랑이가 울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조카는 더 집요하게 이모 겨드랑이는 울기도 해. 이모 겨드랑이는 여름만 되면은 자주 울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줘. 알았어 내가 이해해줄게 하더니 제 겨드랑이를 만지며 겨드랑이야 이제 울지마 하더라고요. 그 즈음에 어린이집 발표회 날이 있어서 워킹맘인 언니를 대신해서 제가 갔어요. 다들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 조카 차례인 거예요. 뭔가 불안하죠? 엄마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조카는 스케치북에 저를 그려놓은 걸 보니 정말 그 순간 감동적이었죠. 살살 암내가 납니다. 그런데 제목은 신기한 이모. 스케치북 속에는 제가 양팔을 벌리고 서 있었고 젖은 걸 표현하고 싶었는지 겨드랑이만 짙은 회색으로 칠해놓고 제 겨드랑이 사이에선 빗방울 같은 게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카의 선생님이 그림을 보고 어머
여긴 비가 오는 거예요? 하고 문자 조카는 땡! 우리 이모 겨드랑이가 우는 거예요. 맨날 폭포처럼 울어서 달래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겨드랑이야 울지마. 울면 냄새나! 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하는데 모든 시선은 이모인 저에게 쏠렸고 다들 제 겨드랑이만 보는 것 같았어. 보는 내내 차례차례로 있었어요. 아, 내 겨드랑이. 좀 뭐 아침에 할 때 좀 미리미리 좀 뭐 제품을 좀 바르시고 그러면 좀 방지가 된다고. 요즘 개 보톡스를 놓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박재경 씨. 그거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겨드랑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지금? 겨터파크. 겨터파크. 여러분 겨터파크. 겨터파크로 오세요. 거기서 뭐 하고 놀지? 야. 교환보 온천. 교환보 온천. 터졌어. 터졌어. 야, 예. 이거 세다 이거. 야, 이거 하나씩 읽어 봅시다, 우리. 예. 자, 7744님. 겨운데. 겨운데. 아, 야, 이거, 겨운데야. 예. 야,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 네, 3113님. 여러비안 배. 예. 야, 0801님. 공하나님. 겨이아가라 폭포. 0888님 겨수욕장. 장우현 씨는 겨도꼭지라고 해주셨고요. 8903님 준비해. 준비됐습니까? 겨겐기 데스까? 다시 안 들렸대. 다시 네. 다시 여러분의 겨는 멀쩡하십니까? 준비됐습니까? 다 같이 시작. 겨겐기 데스까? 물어봅시다. 이제 걸투쇼 들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아, 당신의 결혼 오늘 안전하십니까? 격앵기 데스까? 미치겠다 진짜. 굉장히 격조 있는 격앵기 데스까. 네. 예, 겨성통곡 2820님. 아. 예. 아.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아 역시. 아우 2652님 견학이. 소랑이 말고 견학이. 네. 예. 야, 0135님 남미에서 오셨나 봐요. 격화수 폭포. 겨룡 폭포. 난리 났어. 아, 진짜 많구나. 아우, 아, 야, 이거 어떻게냐? 2582님 겨타복스는 뭐니? 겨타복스. 시커머신가 보네. 맞네요. 네. 뭐 그렇게 딱 겨쇼액. 겨쇼액. 야, 앞유리가 안 보여. 네가 나갔으면 닦아줄래? 알았어. 보령 겨드 축제. 야, 4117 겨수 밤바다. 신났어. 야, 신났어. 야, 이거 뭐냐? 결리로 밖에. 겨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겨로 가는 거야, 지금. 야, 이거 이거 보세요. 겨 이사구공님 거. 겸유다 삼각지대. 어. 겸유다 삼각지대. 어, 저기 재미 노래도 왔네. 구리길사님. 겨 푸른 초원 위에. 결인 같은 집을 짓고. 아, 웃긴다. 재밌죠? 아. 겨터파크 고마워. 오늘 결이둥절하네요. 결이둥절. 1541. 와, 대단하다 사람들.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식 탈출 겨투쇼. 겨는 두 개니까요. 네, 겨투죠. 에러.